안녕하세요, 리버스 채널의 치즈입니다. 이번 영상은 2022년까지 출시되었던 카트바디로 선정했으며 2023년 크레이지 레이싱 카트라이더 섭정을 기념하며 카트라이더 18년간의 당시 각 세대들의 대표 카트바디와 그 차를 극한으로 다루었던 주행 메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카트라이더의 전성기가 시작되었던 프로급부터 천천히 알아가 볼까요? 카트라이더 1차 리그 때 탑승했던 카트바디죠. 바로 세이버 프로입니다. 당시 등장했던 차량들 중 가장 세련된 디자인으로 많은 유저들의 이목을 집중시켰었는데요. 최적화 드리프트를 이용해 얼마나 짧은 시간 안에 드리프트를 탈출할 수 있는가가 바로 실력의 척도였습니다. 당시 카트바디들의 감속과 게이지 충전량은 좋은 편이 아니었기 때문에 최적화 드리프트를 응용한 연타 드리프트까지 사용되면서 짧은 시간 안에 최대한의 게이지를 모으는 주행이 유행이었습니다. 문어준 선수가 첫 우승을 차지한 5차 리그 때 사용된 카트바디죠. 세이버 SR입니다. 최초 변신 부스터가 탑재된 엔진으로 부스터를 사용할 때 카트바디의 외형이 변한다는 점은 꽤나 충격적이었습니다. 그 전 엔진에 비해 속도가 비정상적으로 빨랐기 때문에 게이지 충전량에 있어서도 큰 변화가 생겼는데요. 이 엔진 때부터 1코너 1부스터가 가능해집니다. 바로 쇼플 드립을 이용한 것인데요. 그 전 세대에서 사용하던 최저가 드리프트와 함께 필수 드리프트로 사용됩니다. 또한 SR 엔진 때부터 바이크가 등장하게 되면서 무한부스터 시대가 시작됩니다. 바이크 최전성기 시대입니다. 스톤블레이드의 상위 모델인 골든스톤블레이드가 등장하면서 모든 맵에서 바이크가 도배되던 시기였습니다. 당시 리그에서는 G7 바이크와 SR 대전급 카트바디인 플라즈마 EXT-V가 완벽히 밸런스를 잡아내게 됩니다. 일반 사료 G7은 상대적으로 게이지가 안 차는 대신 직진 가속도가 매우 빨랐는데요. 이와 더불어 당시에 길드전이 활성화되었던 시기였기에 개인전에서는 바이크, 팀전은 세이버 Z7과 같은 사룡 카트바디들이 채택되었습니다. 맵과 상황에 맞게 차량을 바꿔 탈 수 있었던 황금기입니다. 속도기가 등장하게 되는 시대입니다. 끝판왕 세이버 HT가 장기 직권을 하게 되는데요. 그 전까지는 SR 시절 때부터 유행하던 최적화 드리프트를 계속 써왔습니다. 하지만 세이버 HT 직권 말기에 드리프트를 늘리면서 가속을 이어주는 것이 더 빠르다는 인식이 유저들 사이에서 입소문을 타게 되는데 당시에는 톡톡이 커맨드를 완벽하게 사용할 수 있었던 유저는 매우 드물었으며 몇 안 되는 소수 유저만 완벽히 사용 가능했습니다. 수많은 유저들이 이 드리프트를 연마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당시 카트바디들의 드리프트 탈출력이 높지 않았기 때문에 철저한 감속 관리가 기반되어야 했기에 극악의 난이도로 분류되어 기술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들의 기록 차이가 천차만별로 차이가 나버리는 혼돈의 시기였죠. HT 때 톡톡이는 일부 유저들만 사용 가능했다면 유엔진 세대는 본격적으로 톡톡이를 사용하게 되는 시절입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속도가 유지된다는 개념이었지만 6커튼과 벌처는 미친 드리프트 탈출력으로 대충 드립을 질질 끌기만 하면 추가 가속을 받는 행위까지 이어졌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속도의 밸런스가 너무 과했던 나머지 카트레이더 최초로 속도 패치를 하게 됩니다. 물론 결과는 처참했지만요. 톡톡이 속도가 나락을 가버리게 되면서 차라리 부스터라도 긴 마라톤 시리즈가 대정차가 되는 특이한 메타로 바뀌게 됩니다. 이후에 뉴몬스터, 뉴세이버 에리, 뉴박스터를 필두로 한 서민 3대장, 뉴스펙터 드래곤, 뉴스토커, 뉴골든세이버 에리의 3대장 구도로 다시 한번 톡톡이 속도가 가속화되면서 속도 패치에 의문을 품게 되었던 시대입니다. 아라고이시, 약 4년간 1대장을 노려왔던 구엔진 시리즈의 초정형 파라곤 9입니다. 처음에는 뉴 3대장 스펙에 비해 딱히 나은 점이 없다 생각해 묻히는 듯 했으나 나중 갈수록 차량의 진가가 드러나면서 급부상한 케이스입니다. 또한 구엔진부터는 순간 부스터의 가속이 상승하면서 드립과 드립 사이에 부스터 타이밍이 딱 맞는다면 순간 부스터를 중간중간 섞어주면서 부스터의 텀을 늘려 드리프트 수를 얼만큼 많이 줄이느냐의 빌드 싸움도 재미있는 관점 중 하나였죠. 사실 그 전 엔진들은 친선 경기나 리그에서 오직 주행과 라인 싸움에서 생기는 몸싸움 정도로 상대방과의 실력을 겨뤘었지 뒷키를 눌러 상대방을 방해하는 플레이는 거의 금기시 되던 때였습니다. 하지만 구엔진의 신기능인 드래프트 기능이 추가되면서 상대방과의 거리가 멀어졌어도 다시 추격할 수 있었기 때문에 주행만 잘해서는 쉽게 승리를 쟁취할 수 없었습니다. 이 때문에 뒷키를 눌러 고의적으로 몸싸움을 걸거나 붕쉐를 통한 디펜스로 상대방과 거리를 벌리는 스탑 메타가 본격적으로 활성화됩니다. 또한 구엔진의 마지막 대장차 아르테미스 9 말기쯤에 뉴커팅이 새롭게 발견되면서 주행 자체에도 큰 변화가 발생합니다. 유저들 사이에서도 완벽히 자리매김 후 스타트를 할 때부터 사용한다든지 몸싸움을 조금 더 거칠게 거는 일도 빈번히 발생하게 되죠. 처음엔 디자인 면에 있어서 말이 많았던 파라곤이 깡성능으로 장기 직권했던 시기입니다. 할로윈 이벤트로 나온 황금 마차는
아주 작은 차체로 말도 안 되는 라인이 구현되기도 했었는데요. X엔진의 가장 큰 특징은 듀얼 부스터죠. 부스터가 두 단계로 나뉘면서 두 번째 부스터가 나갈 때 엄청난 가속을 보여주게 되는데요. 이 때문에 스탑이 주로 이루던 커트 메타가 주행 메타로 다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드리프트라는 도중에 부스터를 갈아 끼워도 부스터 개수만 줄어들 뿐 감속적인 리스크는 전혀 생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듀얼 부스터가 장착된 이후 이 듀브가 끝까지 터지느냐 안 터지느냐에 따라서 속도 차이가 심했는데요. 이 때문에 주행을 하다가 실수를 해 부스터를 갈아 끼우게 되면 상대방과의 격차가 어마무시하게 벌어졌습니다. 다시 말해 실수하지 않고 완벽하게 달릴 수 있다면 뒤따라오는 유저가 부스터를 갈아 끼워 듀얼 부스터가 꼬이는 실수를 하게 되면 거리 차이를 좁히기 힘들어졌던 것이죠. 구엔진에 비해 드리프트도 상대적으로 너프를 먹었기 때문에 무작정 따라갈 수 있다는 보장 또한 없어졌습니다. 결과적으로 듀얼 부스터 타이밍을 관리하면서 주행을 잘하면 잘할수록 상대방과의 격차를 벌릴 수 있었던 주행 메터로 변화하게 되었죠. 카트라이더의 마지막 엔진이죠. 11번째 엔진으로 마지막까지 완벽한 밸런스로 1대장을 군림하고 있던 차량은 스펙터 V1인데요. 레전드 초창기 시기인데도 너무 밸런스가 완벽해서 다음 차량은 어떤 성능을 가지고 등장할지 걱정이 우려되고 있었습니다만 네, 게임이 사라지게 되었네요. V1 엔진은 익시드와 크래시 게이지가 추가되면서 플레이 스타일에 대한 여러가지 해석이 가능해졌는데요. 익시드는 짧은 시간에 차량을 강제로 가속시켜주는 시스템으로 변수 창출에 능한 기능이기 때문입니다. 초창기에는 익시드의 길이가 짧은 S타입보다 길이가 긴 L타입이 월등히 좋다는 인식이 강했으나 시간이 흐르면서 멀티에서의 변수 및 한방 싸움에선 B와 S타입이 훨씬 더 좋다는 여론으로 바뀌면서 유저 개인의 생각과 가치관에 따라 차량을 골라 타게 되었습니다. 같은 타입의 익시드여도 파이어 마라톤과 같이 충전량이 떨어지는 대신 지속시간이 길다든지 플라즈마처럼 충전량이 높고 가속에 있어 제한이 걸려있다든지 각자만의 매력적인 특징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V1 엔진의 주행 메타는 플레이 스타일에 따른 자유로운 익시드 타이밍이라고 정리드릴 수 있겠습니다. 플레이어 스스로가 선택하는 익시드 판단으로 승리를 이끌어낸다면 그것이 정답이 되는 매력적인 메타이기 때문에 카트라이더의 매력이 한층 더 증가한 느낌입니다. 저도 카트라이더를 13년간 해오면서 많은 추억이 있던 게임인데 이렇게 끝나니 시원섭섭하네요. 그래도 드리프트가 있으니까 기분 좋게 떠나보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